네, 이제 곧 3월인데요. 3월 하면 3.1절과 함께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을 어느 때보다 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사 5분만의 암기하기 민족운동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편으로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 민족운동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지어서 기억해주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키워드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네, 먼저 국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12년 독립의군부는 임병찬 주도로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되었는데요. 특히 복벽주의를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912년 의군부 임병찬 이의임으로 비슷한 발음을 연상해서 외웠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의군부는 조선 총독, 일본 총리 대신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고 대규모 항일 전쟁을 추진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쉽게도 실패하였습니다. 네, 1915년 대한광복회는 총사령 박상진, 부사령 김좌진을 기억해 주시고요. 군대식 조직과 공화정 수립을 추구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광복회 주요 활동으로는 친일보호 처단, 군자금 모금, 만주무관학교 등 독립군 기지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평양숭이 여학교 교사와 학생 중심으로 조직된 송주회도 잊지 마세요. 네, 한능검 시험에서는 시기별로 순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8.15 광복을 생각하면서 1915년에는 대한광복회 이렇게 외웠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외 활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를 기억해주면 좋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크게 만주와 연해주가 있는데요. 네, 먼저 만주부터 정리해보자면 만주는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서간도에서는 삼원도에 정착하여 경학사를 조직한 후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후에 이 경학사는 부민단으로 발전하면서 서로 군정서를 조직하였는데요. 서간도, 삼원도, 신흥무관학교, 서로 군정서까지 네, 시옷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간도는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기지로 민족교육기관인 서준서숙과 명동학교 설립이 있었습니다. 또 대정교도 중심의 군사조직인 중강단이 조직되었고요. 1919년에는 국노군정서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 북만주는 이상설 등이 밀산부에서 최초 독립기지라고 할 수 있는 한흥동을 건설하기도 했죠. 네, 이번에는 연해주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촌에서는 권업회를 조직하였는데요. 이 권업회는 권업신문 발행과 광복군 양성을 추진하였죠. 또 연해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정부단체인데요. 독립군 단체 조직이지만 정부 형태로 1914년 조직된 대한광복군 정부, 1919년 임시정부의 성격의 대한민국 의회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본토도 빠질 수 없죠. 베이징에는 1915년 신한혁명당, 상하이에는 1918년 신한청년당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나왔던 신안촌은 연해주의 한인 거주 지역인데요. 나머지 신안 키워드를 가진 신한혁명당과 청년당은 중국 본토의 조직이라는 거 유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신한청년당에서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는 내용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입니다. 1900년 초부터 한국인들이 미국 본토와 하와이 등지로 이민을 떠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하며 한인사회를 형성하였는데요. 1909년 대한인 국민회 설립과 1913년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흥사단, 1914년 박용만이 설립한 대조선 국민군단을 주요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910년대 3.1운동을 제외한 민족운동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3.1운동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